안녕하세요. 조하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김광석 씨의 먼지가 되어 이 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은 그렇게 어려운 곡은 아니고요. 인트로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유명세를 많이 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시는 그런 곡이에요. 그래서 이 곡, 원곡하고 최대한 비슷하게 해보려고 한번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잘 맞는지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악보는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첫 번째 마디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튜닝은 스탠다드 튜닝이에요. 그리고 템포는 대략적으로 한90 정도 잡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A마이너 코드에서 얘만 빼주시고 둔둔 뮤트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으로 솔. 만약에 이 곡을 연주해 보신 분들은 인트로는 다 한번씩 건드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친숙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네, 두 번째 마디 엄지로 F샵 해주시고 그 다음에 F 엄지로 F 잡는 거 아시죠? 하고 그 다음에 E 이렇게 하셔도 되고 예 그냥 이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어차피 5번 줄안 치니까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마디를 합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세 번째, 네 번째도 반복이 돼요. 반복이 되는데, 이제 네 번째 마디에서는 4분의 3박자로 바뀌죠. 그래서 네 번째 마디에서 이렇게 끝납니다. 4분의 3박자 아니에요. 그래서 네 번째 마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마디까지 한번 해볼게요.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디 다섯 번째 마디에서는 맨 처음 쉼표가 들어가죠. 쉼표가 들어가니까 뮤트로 처리해도 되고 퍼커시브로 살짝 이렇게 착 쳐주셔도 됩니다. 쳐도 이뻐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드럼 효과 뿡 따드다 해주셔도 되고 뭐뿡 따드다 해주셔도 돼요. 편하신 걸로. 여섯 번째 마디부터는 이제 노래가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여섯 번째 마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마디에는 1, 2번 손가락으로 이렇게 두개 잡아주시고요. 궁, 이렇게 박자 맞춰서 궁, 따, 할때탁 치면서 중지로 살짝 건드려주는 거예요. 동시에. 이 주법 같은 경우는 이제 앤디 메키 퍼커시브 혹은 뮤트 스트로크 뭐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주법은 굉장히 많이 쓰여요. 가수분들, 통기타 가수분들은 거의 다 쓴다고 보시면 되고요. 장범준 씨도 이쁘게 잘 연주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런 주법은 하나 익혀두시는 게 좋습니다. 해볼게요. 궁, 이렇게 맨 끝에는 해머링으로. 다시 한번 더. 궁, 플링오프, 해머링.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주시고 일곱 번째 일단 잡은 상태에서 해머링 해주는 거예요. 합치면 이렇게 됩니다. 해머링을 해주셔도 되고 안 해줘도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마디가 반복이 돼요. 여덟, 아홉 번째로 반복이 되고 열, 열하나 반복이 되고 그리고 이게 열세 번째 마디까지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두 마디만 하고 나면 다 똑같아요. 김광석 씨의 먼지가 되어 노래를 들어봤는데 들어봤을 때도 똑같이 부르시더라고요. 똑같이 두 마디를 네번 반복하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여섯 번째 마디부터.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14번째 마디.
주시고 인트로가 비슷하죠? 근데 여기서 패턴만 바뀌어요. 이렇게. 그쵸? 조금 바뀌죠? 그 다음에 15번째. 하고 F. 그 다음에 E.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번째 마디.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17번째 마디. 이렇게 해주시는데, 여기는 4분의 2박자예요. 이 잡아주시고, 다운스트로크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19번째에서는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20번째 마디부터는 두 번째 시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채널을 가입해 주시면 이 강을 비롯해서 제 강의들을 전부 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커피 한잔 사주신다고 생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